히브리서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.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.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선물하신 가장 좋은 선물은 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것으로 얻게 되는 결과는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창조주와 구원자를 알게 되고 그 인생의 화인처럼 박혀있던 악행과 죄가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. 바로 이 새 언약 안에서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. 또한 이 언약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새 언약이 새겨진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주님의 말씀과 생명이 거하게 되고 그분의 지혜와 품성의 빛이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새로운 언약과 사랑의 법 안에서 할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.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죗된 본질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. 도대체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자격으로 이러한 일을 하며 무슨 가치를 가지고 이것을 주장하느냐 라는 것입니다. 하지만 이제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 앞에서 다음과 같은 새 언약의 옹호를 받게 됩니다.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 안에서 모든 일의 값을 치루었으니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며 구원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.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새 언약의 풍성한 결과들 안에서 옹호를 받고 사는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. 사랑하는 주님,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날마다 우리 마음 속에 두신 새 언약 안에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